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5세대 여돌 하면 트리플S가 생각이 나는데, 신이 메이크업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여돌 메이크업의 교과서 이런 느낌이 든다.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침 준비 중이었는데, JT들도 너무너무 요청이 제일 많았던 나경 메이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커버 메이크업이 아니라 해보았습니다로 뮤직뱅크 날 계단에서 찍은 셀카의 메이크업이 또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날 메이크업을 모티브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보면은 아트임이랑 언더, 애교살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갔는데요. 아이 메이크업을 짱짱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메이크업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쉐이딩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콧대 쉐이딩은 코끝에 조금 더 집중된 느낌? 요 코망울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느낌으로. 그때 신이 메이크업 올리고 제일 요청이 많았던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나경이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통했어. 아, 애교살이 제가 평상시 그리던 모양보다 더 동그래야 돼요. 이렇게 가서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이게 이따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질 거라 지금 이 음영이 굉장히 흐려질 예정이거든요. 일자로 그렸는데 본인의 타고난 눈썹이 약간 상향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앞머리에 가려질 거여서 눈썹 모양이 앞머리가 있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바닐라티 라떼 요 컬러. 눈화장이 굉장히 짙어서 확실하게 표현을 좀 해주고자 합니다. 언더에 진하게. 애교살이 보면은 엄청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인데, 요 애교살은 이따가 다른 애교살 팔레트로 포인트를 잡아줄 거라서 그냥 위아래 진하게 이렇게 들어갈게요.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줄 겁니다. 일단 앞쪽도 좀 채워주고, 눈매를 따라서 그냥 쭉 빼준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캣츠아이로 보이게. 눈매가 좀 올라간 편이어서. 근데 끝에가 너무 날아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일자로 뷰러를 꼼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이 좀 또렷한 편이거든요. 속눈썹 사이사이만 눈 앞에가 동그랗게 아트임을 해준 편이라서 약간 눈썹을 들고 안쪽을 채워주고 뜬 상태에서만 체크를 합니다. 이분은 앞트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언더에도 동그랗게. 진짜 중요 포인트가 언더 속눈썹 라인을 다 음영으로 채워주셨거든요. 가진 라인보다는 조금 더 튀어서, 근데 앞에 빼둔 요 앞트임 라인이랑은 이어가지고 가운데는 살짝 튀어줬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삼각존 있는 라인에서도 떨어뜨려서. 요게 메이크업의 킥인 것 같습니다. 이 앞쪽이 중요한 것 같아. 뒤쪽은 채워준 것도 있네요. 메이크업을 여러 개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거는 뮤뱅에서의 사진이어서 그 사진을 조금 느낌을 제일 착안을 해서 블랙 아이라인. 아이라인을 굉장히 선명하게 블랙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음방용은 아이라인을 똑바로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점막은 블랙으로 채워주고 끝에 있는 컬러로 이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또 내려뜨고 라인을 풀어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멤버들마다 메이크업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게 재밌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둔 라인을 짙은 고동색으로 풀어주는 느낌.
언더라인도 생각보다 더 진하네. 잔량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좀더 진해야겠는데? 언더라인, 여기가? 뮤드 풀 블룸 글로우 팔레트. 애교살용 섀도우 팔레트 원하셨던 분들이 좋아할 4구 팔레트인데요. 진주빛 베이스에 핑크빔. 적당한 명도의 부드러운 핑크빔. 입자가 조금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펄. 데일리하게 쓰기 편한 베이지 빔까지 발색력이 진짜 좋고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도 쉽게 존재감 있는 애교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사진 보면은 약간 여러 개 섞은 것 같거든요. 요런 베이지 빛이랑 이런 핑크빛 도는 거. 핑크를 먼저 깔아주고 그다음에 얘로 한번 믹스해서 올려볼게요. 핑크색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좀 깔아서 핑크빛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눈 앞쪽에도 살짝 들어갔어요. 좀더 존재감이 확실하게. 올리니까 훨씬 더 비슷해졌다. 애교살이 더 통통해야 되네. 요두개 번갈아가면서 올려줄게요. 눈 밑에가 조금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을 발라준 것 같길래.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요즘 아이돌들이 요 영역에 하이라이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눈과 콧대 사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앞볼로 이어지는 요 영역. 제가 데일리하게 바를 때는 앞볼까지 오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돌들은 요 앞까지 다 바르거든요. 아무래도 무대 화장이다 보니까. 되게 플러피한 브러쉬로 살살. 살살. 눈 앞쪽은 살살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이눈 앞머리에 있는 하이라이터가 더그 존재감이 세야 돼서, 그리고 이 앞까지는 조금 더 넓은 브러쉬로. 이 팔레트로 하이라이터도 할수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애교살뿐만 아니라 이런 제가 좋아하는 데인드한 존 하이라이팅도 할수 있고, 얼굴 말고도 프로필 찍는 분들은 쇄골이나 어깨뼈 같은 데 바르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냥 여기도 발라준 것 같아요. 아, 코끝 못 참지. 진짜 살짝 좁게. 콧대가 저처럼 좁은 편이시더라고요. 여기 미간 사이가 꺼져 보이지 않게 여기도 좀 발라줄게요. 저는 살짝 여기가 볼륨감이 없는 편이라서 이쪽에 역삼각형 모양으로 앞에 깔아둔 색조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뷰러를 한번 다시 잡아주고, 마스카라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자주 썼었던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블랙입니다.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가늘어서 눈두덩이에 묻히지 않게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자주 쓰고 있었던. 이미 뮤드 마스카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바를 때 마스카라에 액이 너무 많이 묻어나오지도 적게 묻어나오지도 않는 마스카라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이바라고 하죠. 속눈썹이 길어지게끔 섬유질을 넣은 마스카라는 속눈썹이 지저분해져서 화이바가 없는 속눈썹을 더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뮤드 마스카라는 화이버 프리예요. 이렇게 떡지지 않게 되게 가닥가닥 잘 잡아주더라고요. 예쁘게 바르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8호 모하비 핑크 컬러예요. 언더 속눈썹이 너무 빼곡하게 나서 답답해 보일까봐 이제 언더 속눈썹을 뽑는 아이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 뽑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드러운 컬러로 마스카라를 해주면은 좀더 답답해 보이지 않고 오묘한 느낌이 나는 시원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 속눈썹에 존재감은 있는데 블랙이 아니라서 눈매가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확실히 언더에 컬러감 있는 마스카라를 쓰니까 한끗 차이로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번져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번 뮤드 신상이 있어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멀티 실러. 어플리케이터는 네일 브러쉬 같은 초슬림 브러쉬예요. 이게 이렇게 투명하고 바르면 반짝거리지 않는 마무리감이거든요.
지금 메이크업을 보면 엄청 번지기 쉬운 메이크업 그 자체예요. 앞트임도 해놨지, 특히 언더 점막에 가까운 부분에 섀도우랑 펜슬로 이렇게 다 해놓고 삼각존도 이렇게 진하게 음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메이크업 시작 전에 아이프라이머를 바르고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고 해도 이렇게 유분기가 잘 올라오는 점막 쪽은 어쩔 수 없이 잘 번진단 말이에요. 저는 눈가에 유분기가 적은 편인데도 잘 번져서 이렇게 입구에 한번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 앞트임에도 눈 앞머리랑 특히 이쪽 요 눈가 요 아래쪽은 전체 다 발라줄게요. 액을 조절해서 바르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잘 발리거든요. 아이라인 꼬리. 그쵸? 아예 지워지지 않고 딱 얘만 올라갑니다. 요눈 위쪽에도 섀도우로 풀어둔 아이라인을 확실하게 코팅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펄도 생각보다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애교살에도 넓게 발라주고, 특히 이 눈썹 끝쪽. 전 이렇게 얇게 발라놓고, 말린 다음에, 진짜 살짝만 한번더 발라주기는 해요. 코팅 느낌으로. 이게 브러쉬가 부드러워서 생각보다 눈가 자극이 덜해요. 사용하기도 편하다 해야 되나? 그냥 이 위에 이렇게 슥슥 덧바르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르면 반짝반짝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완전 투명하게 반짝거림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유분감 때문에 잘 지워지던 게 되게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앞트임 쪽이 되게 잘 번지는 편인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전 이렇게 한번더 코팅하듯이, 오늘 메이크업이 진하다 보니까 한번더 덧발라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이 앞트임 있는 쪽이 안 번지길래 요즘 요쪽에만 되게 자주 써주고 있어요. 제가 유독 여기가 많이 번지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외출을 못하는 관계로 손등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물을 이렇게 뿌려도 멀쩡한 물보다는 눈에서 나온 유분기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극적인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멀쩡하다. 뮤드 플러터 블러셔 03번 메리 뮤즈 약간의 코랄 색깔 10번 헤븐 핑크 조금 더 흰기가 도는 그런 핑크색을 이쪽에 좀 진하게 올라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핑크인 줄 알았는데 약간 형광빛이 섞여 있어요. 이 지금 헤븐 핑크랑 같이 섞어서 좀 진하게 들어가서 진하게. 코 벽에 블러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요쪽에 블러셔가 들어가 있어요. 메이크업 보는 재미가 있어요. 따라하는 재미도 있고. 코끝에도 살짝 들어갔거든요. 코끝에도 살짝 붉은기가 더해져 있습니다. 점이 있으시군요. 입술은 얇은데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여기 산은 뾰족하고요. 약간 오버립이 들어갔고. 그리고 볼살 여기 턱이 엄청 살이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깎아줍니다. 뮤드 소프트 블러 틴트 02번 버니. 약간 요즘 미지근한 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돌들 메이크업을 보면. 9번 프렌치 플럼. 플럼을 진짜 얇게 안쪽에 깔아줍니다. 정말 안쪽에만. 눈 밑에 애교살 음영을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여기가 진짜 진해서 메이크업이. 자, 이렇게 오늘은 신이 메이크업 다음으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티들도 너무 보고 싶어 했던 트리플S 나경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메이크업이 예뻐서 소소하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메이크업을 하나둘씩 해보는 중인데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이 뮤드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는 8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뮤드 마스카라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이런 메이크업 했을 때
안 번지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한 요 실러 궁금하셨던 분들은 올영에서 기획 세트로 만나보세요. 메이크업의 분위기는 비슷한데 디테일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 하려고 한두 명씩 사진을 엄청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해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